자, 우량주를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요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팔 걸. 빨리 팔 걸. 괜히 욕심내다가 또 빠졌다.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 지금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자, 일단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코스피죠. 코스피. 코스피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상승을 하면서도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서 올라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여기서도 지금 보면 하루의 변동폭이, 자,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4월달 같은 경우에도, 자, 코스피에요, 코스피. 자, 하루에 지금 2.9%가 이제 하락을 해요, 코스피가. 그죠? 4월달, 4월 21일에 변동폭이 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5월달, 5월 12일날도 1.5%가 지수가 빠졌고, 그 앞에 5월 4일 같은 경우 2.7% 빠졌습니다. 그래서 4월달도 이런 변동폭이 생겼었고, 5월달도 변동폭이 생겼었고, 마찬가지로 6월, 5월 22일 같은 1.8%가 또 하락을 했었고, 자, 넘어가지고 우리가 쭉 오다가 여기 보시면, 자, 6월달 돼가지고는 하루에 4.7%가 빠진 적도 있었었어요. 4.7%가.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6월 29일날 2.1%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도 2.2%가 또 하락을 했고, 그 전날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은 2% 이상이 생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7월 달 들어서도 1.2% 빠지고, 그 다음에도 1.1%가 또 빠졌고요. 자,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다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8월 달 돼가지고도, 자, 2.9%가 빠졌고요. 8월 20일에 3.8% 빠졌어요. 상당히 큰 변동폭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도 빠지면서 2.7%, 2.7%씩 쭉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주가에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피가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증시가 꾸준하게 쉽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올라가면서 계속적인 하락이 나타났었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왔어요. 반복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는 돈을 벌겠죠. 그리고 어느 누구는 계속 손실을 볼수 있겠죠. 우리가 최근에 9월 24일과 9월 25일날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하락했을 때 유튜브 영상,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하고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를 하고 우리가 신규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거 또다시 한 반등을 또 붙이고 지금 또다시 조정을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은 시장이 언제까지나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는 게 맞아요. 무작정, 아, 코로나가 다시 한번더 확대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여기까지 빠지면 어떡하지? 자,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은행 갔다 오셔야 되죠. 그때는 대출을 땡겨서라도 주식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 놓쳤던, 내 가슴이 쫄려가지고 놓쳤던 그 천재 일회의 기회가 다시 한번더 오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행여나 빠진다면, 행여나 빠진다면 행복한 상상을 할수 있겠죠. 다시 한번더큰 부와 영화를 또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요. 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더 빠지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렇다 보니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강하게 반등 나왔던 것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적극적인 매매를 펼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하락 자체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하락은 상당히 제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락에 대한 포인트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량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빠질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가격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량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손절을 안 하기 위해서 우량주를 하고 안전하니까 우량주를 해요. 근데 우량주를 지금 들어가면 나는 우량주 장기 투자 해야겠다 하고 지금 자리에 들어갑니다. 띡 들어가봐요. 근데 갑자기 한번 음봉이 뚝 떨어집니다. 그 어떻게 해요? 불안한데? 그럼 우리가 이걸 사기 전에 기준은 뭐였어요? 빠지면 어떻게 한다 했죠? 빠지면 우량주는 분할 매수로 가격 단가 낮춘다고 생각하고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빠지니까 관망을 하게 되거든요. 관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또 빠집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 장기 투자 노노. 장기 투자 물 건너갖고 손절하자. 이렇게라도 빠져나온 게 맞지.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량주를 현재 자리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이 우량주를 선택을 해서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손절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량주를 사면 손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손절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사줘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앞서서 그 채팅창에 카카오라는 기업이 한번 올라왔었는데, 자, 카카오가 보시면, 지금 보면 12만원, 13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2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 카카오를 보면서, 보십시오. 카카오라는 기업이 3월 17일 날 저희가 이제 14만 추천줍니다. 3월 17일 날. 우리가 3월 19일 날 시장이 바닥을 찍었죠. 그럼 이 자리부터 여기서 이제 별표 쭉쭉 장기 보유로 분할 매수 필수다. 자. 그러면 이게 3월 17일 날 같은 경우에 돌아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3월 17일입니다.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14만 저 자리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자 28만원을 건너뛰고 100% 건너뛰고 200% 42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큰 종목이 이렇게 큰 대형주가 300%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1억이 들어갔다면 여기가 올라오면 3억 이상을 돈을 벌었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간다는 게 과연 올바른 판단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카카오는 우량주입니다. 하지만 우량주지만 나에게 과연 수익을 줄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수익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카카오가 여기서부터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내가 25만원까지 빠졌다. 과연 손절을 안 할 것인가? 여기서 25만원 빠졌을 때 내가 추가 매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손절 나온다고 보거든요. 여기까지 빠져버리면 멘탈 나간다 봐요. 여기서 1억 실었어.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손절 안 하겠어요? 전 한다고 봐요. 저 아닌 다른 분들은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량주라도 지금은 저가 매수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량주를 사야 된다는 거죠.
가격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싼 종목을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장이 빠지는데 비싼 종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지금 사는 거는 단기로 한 달 만에 승부를, 우량주를 분할 매수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한 달 안에 승부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소 내가 적어도 세 달 이상, 적어도 100일 이상의 100일에 대한 기적 이상을 바라면서 우량주를 사는 거예요. 손절 안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손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없는 종목, 한마디로 가격적인 부분이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을 골라서 컬렉트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전자결제주도 우량주죠. 하지만 이런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보세요. 자, 과연 이거를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3월 달에 대한 가격이 2만, 여기 3월 달 여기 이 가격이 28,000원, 27,000원 짜리인데 이게 300% 이상이 올랐어요. 과연 이거를 내가 내 인생을 걸 수 있을까? 64,000원에 7만원이 갔습니다. 운 좋게. 남들은 두 배 먹는데 64,000원에서 7만원 갔어요. 그 얼마 먹는 거예요? 10% 먹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 장기를 본다는 얘기죠. 우량주를 분할 매수해서 길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길게. 그러면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장이 빠진다. 기회가 왔다. 자,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대신에 그 기회를 120% 살릴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좀 빠진다 그러면 다들 하는 얘기가 LG화학 한번 사볼까요? 또는 삼성 SDI 한번 사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삼성전자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때 4만원대 못 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인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량주를 산다는 것은 손절을 안 해야 되거든요. 손절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가격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가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건 차라리 오늘도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지만 삼성물산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자리는 접근할 수 있는 자리죠.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삼성생명이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오히려 본다면 장기로 간다. 뼈를 한번 묻어보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자리부터 빠질 때마다 담아야 됩니다. 계속 담아야 됩니다. 눈 딱 감고 진짜 딱 1년 뒤에 까보자. 적어도 수익 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 건물 임대로 이런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눈 딱 감고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빠질 때마다 사보자 라는 생각으로 기준선을 정하고요. 기준선을 정하고 그 가격대 밑으로만 계속적으로 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은 적어도 10만 이상 올라와요. 충분히 가능한 자리에요. 심지어 여기 안에 모멘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성지가 됩니다. 자, 모멘텀을 봐야 되는 것이, 이건희 회장 20.7%에 대한 지분도 보유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저 지분을 삼성물산이 사든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이 사든지 저 지분을 사야 됩니다. 자, 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삼성생명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물산이 5%를 보유하고 있고, 이건희 회장이 4%를 보유하고 있어요. 삼성생명이 이 삼성전자의 대주주예요. 그러면 이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물산은 원래 지주사고요. 지분 관계로 봤을 때는 이 삼성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런 종목군들은 하락하는 데가 제한되거든요.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안 빠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는 빠질 때마다 의아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펀드를 가입할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증권사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이제 펀드를 가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증권사 직원분들이나 또는 은행 직원분들이 가장 먼저 어떤 펀드를 추천해 주냐면 지금 수익률 베스트 5 종목을 추천해 줘요. 지금 현재 수익률 높은 5가지를 추천해 줍니다. 이 중에서 한개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거기에서 이제 자산 규모 큰 종목을 큰 펀드를 골라가지고 추천해 주죠. 지금 수익률 좋은 거를 선택하면 안 돼요. 펀드잖아요. 펀드를 일반 직장 다니면서 가입하시는 분 치고 저는 6개월 만에 나오시는 분을 못 봤거든요. 최소 그래도 한 3년씩은 하시더라고요, 펀드를. 은행 적금 넣는 겸뭐 10만씩 모아보자. 또는 100만씩 모아보자는 생각으로 3년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금 수익이 높은 거를 선택하면 안 돼요. 3년 뒤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률이고요. 자, 이게 기간입니다. 자, 1년, 2년, 3년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똑같이 1년, 2년, 3년입니다. 여기 기간이고요. 똑같이 이제 수익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익률 높은 것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펀드들. 자, 이거는 내가 월 적립식 펀드죠.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게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면서 월 적립식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빠지면 또 매수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시작을 했는데, 내 구좌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자, 3년이 지났는데, 여기에서 코스피가 2,500이었다. 근데 이때 되니까 또 코스피가 막 중간에 3,500까지 갔어요. 근데 결국엔 또 2,500까지 왔어요. 또는 종목으로, 우리가 LG화학이 내가 시작할 때 65만 원이었어요. 오라, 이게 100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다시 한번더 내가 3년 뒤에 보니까 65만 원 됐어요. 이거는 65만 원에 시작을 해서 3년 뒤에 65만 원이 됐는데, 이 펀드 계좌는 내가 찾을 때 되면 마이너스입니다. 왜 마이너스예요? 나는 월 적립식이거든요. 달달이 넣었기 때문에, 달달이 계속 넣다 보니까 가격 단가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그냥 내 계좌의 가격 단가는 80만 원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본전가 65만 원이 왔는데도 나는 마이너스 15만 원이 나 있는 겁니다. 평가 차익은 더 심하게 손실이 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뭘 해볼까요? 앞서 봤던 뭐 삼성생명 해보자. 그러면 이제 오늘 66,000원입니다. 또 빠집니다. 이게 정말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3만원까지 내려갔어요. 3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또는 코로나 때 우리가 이 1,400포인트였는데 나는 인덱스 펀드에 넣었는데 정말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500포인트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1,400포인트가 되든 아니면 삼성생명을 따졌을 때 다시 한번 얘들이 66,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본전 가격까지 올라왔어요. 3년 뒤에. 그럼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으로 단순 계산하면 본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 계좌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수익이 나 있어요. 플러스가 돼 있죠. 왜? 나는 빠질 때마다 샀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을 길게 보면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전문용어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뉘어져요, 쉽게. 지금 현재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우량주가 있을 거고,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우량주가 있어요. 구분이 되실 거예요. 구분이. 지금 당장 내가 한달 안에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봐야 되는 것은 한달 안에 수익이 나는 종목이 아니고, 3년 뒤에 수익이 날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제가 공개 방송에서 대형주를 만약에 선택한다. 그럼 어떤 걸 한번 선택해 보자 했습니까? 항공주를 한번 선택해 보자 했죠. 그러면 이 대한항공이 이때 4월 6일 때부터 17,000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항공기가 다안 뜨고, 물동량도 안 돌아다니고, 전 세계가 수출 수입이 안 되는 시기, 그 시기의 가격이 17,000원이에요. 그 시기의 가격이.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제. 자, 여러분, 아직 시간은 코로나 이후에 아직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6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보면서 주가가 만약 여기서부터 빠집니다.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 빠지면 사야죠. 사야 됩니다. 지금부터 3년 뒤를 보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3년 동안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번더 해외여행이 지금 억눌려 있던 이런 여행 본능, 참을 수 없는 이 놀고 싶은 욕망들이 지금도 국내 여행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억압된 소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여기 저희 사무실이 일산에 있거든요. 일산 그 라페스타 거리입니다. 거기에 나가 보시잖아요. 술집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마스크 끼고 술 마시고 다 나옵니다. 최근에 뭐 여행 이런 데 가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다 함께 터집니다. 주말에 고속도로가 차가 막혀가지고 차들이 못 가요.
그 정도로 국내 여행객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재확산된다고 하잖아요. 확산됐다고 봅시다. 확산됐다. 그러니까 또다시 한번더 이런 뭐 억눌리기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기회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할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미국 갈 수는 없잖아요. 기차 타고 미국 갈수 없잖아요. 유럽 여행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 항공주가 죽을 것인가? 그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조금 바꾸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대형주, 우량주를 선택을 할 때는 이왕이면 지금 업황이 안 좋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량주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는 안 좋을 수는 없거든요. 업황이라는 것은 경기 사이클과 함께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경기 사이클이 돌아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현대차가 65,000원 갔어요. 65,000원 갔습니다. 이걸 9만원대부터 사라 했어요. 9만원대부터. 아, 대표님, 왜 9만원 사라 했어요? 65,000원 갔는데. 8만원, 7만원까지 내려가는데. 9만원에 사든, 8만원에 사든, 7만원에 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빠지면 더 사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이 다음에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은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조금은 길게 한 3년 이상을 끌고 가겠다. 정말 묻어 놓겠다. 그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제가 우리가 현대모비스하고, 그죠? 현대모비스 최근에 또 오르잖아요. 그죠?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 했죠. 125일선 밑에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적어도 26만 이상까지 완전 LG 디스플레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 OCI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삼성생명도 그렇고요. 지금 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우리가 통찰력을 좀 가지시면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종목을 우량주, 좀 대형주 중에 선택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도 대한항공이고, 지금 최근에 뭐 지부의 지배구조가 관련해서 본다면 삼성물산보다는 삼성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삼성물산보다는 삼성생명을 선택을 해야지만 수익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다.